자, 오늘 창세기 8번째 나가는데요. 요셉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 얘기를 좀 반복하면서 나가는 이유가, 이거는 그냥 듣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으로서 정말 성경적인 그 키를 잡고,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또 주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하는 의미에서 지금 또, 나갑니다. 저기. 서론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내가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들의 전 인생을 시작하셨고 또 주관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란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또그 구원받은 속에서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함과 또 그걸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가 돼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곧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세상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정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됐음을 우리가 그것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내가 정말 참된 인생을 사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요. 지금 모든 이 개인이 무너진 시대죠.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 자식이 부모를 이제 뭐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지금 비참한 시대가 됐고, 또 이렇게 가족 동반 자살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또 완전히 그 세상에 그 효자라는 개념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세상이죠. 자, 이렇게 지금 세상은 말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면요. 한 개인이 무너지면 반드시 예배, 하나님께 나가는 이 예배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예배 실패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고, 사회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이제 쌓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요. 사실 이 개인으로 보면요. 그두 인물, 오늘 나올 거예요. 두 인물에 대한 언약 밖에 사람과 언약 안의 사람. 그래서 나 개인이 정말 언약 안의 사람인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두 인물 비교가 나오죠, 창세기에는.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 또 에서와 야곱, 이삭과 이스마엘, 이런 그두 인물, 사울과 다윗왕 인물들이 계속 비교가 되고 있죠. 그건 결국 무너진 자와 무너지지 않은 자, 언약 잡은 자, 결국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 색깔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배, 신앙생활 속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요, 옛날에는 내가 그랬어요. 복음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았죠. 근데 복음을 정말 알고 나니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접의 의미를 모르고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의 의미를 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종교인이 보이고, 신비, 율법,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분이 되면서 또 다른 뭐냐면 제자의 눈이 떠지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지금 그 사람 보는 눈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가 안 내려져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고 물어보면 난 대답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 즉, 성령인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인도를 받냐? 이 예배 속에는 신자들의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 성령인도 받는 삶 속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정은 결국 뭐냐? 여기서 사단 역사가 더 두드러지게 일어나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죠.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언약의 자손들이 세상 문화와 타협할 때 그런 범죄들, 이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유일하게 또 뭐냐면 이 결혼에 대해서 잘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놨어요. 자, 그리고 결국 사회는 계속 무너지게 하죠. 그것이 뭐냐면 성공 같고 정말 그 승리한 것 같은데, 정말 뭐 바른 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내 자식 잘 됐다고 하는데 결국 언약 밖에 삶을 산다면 어느 날다 무너지게 돼 있죠. 그거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꺾는 행위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들 모른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야곱을 잠깐 또 이렇게
한 거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27장부터 실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부터 야곱의 삶이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축복 기도는 지금 그 어떤 그 목적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굉장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야곱과 에서의 구분을 해놓으셨죠. 그런데 아무리 구분해놨어도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하라는데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실제 야곱은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중심을 갖고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복을 뺏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야곱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욕심을 내고 사모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축복은요 한 가지 복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는 없다라는 것에 결론을 놔야 되죠. 자, 28장에 이제 야곱이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에서를 피해서 이제 베델로 이제 도망을 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깐 머물죠. 자, 이 베델에서 머물었을 때 28장 15절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신방 가거나 그럴 때 꼭 이 성경 구절을 가끔 제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한 것이 세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 그 이제 내가 28장 15절에 그 내가 신방 가서 늘 가끔 쓰는 이 성경 구절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뜻을 이루기까지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뜻을 이루기까지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면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 13절에 그 말을 하죠. 너의 누운 땅, 너 돌베개 베고 누웠지? 그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그러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면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이 땅에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죠? 얘가 지금 그 땅을 피해 가는데 결국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땅의 약속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널 떠나지 않는다는 보장까지 다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을 주시고 그것을 시인하려고 하는데 이런 축복의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신앙을 하는 것이 신앙이죠. 믿음이죠, 우리가. 자, 29장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가지고 이제 그 결혼을 하는데 그들 몸종까지 다 해서 4명의 여자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뿌리가 되죠. 그런 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30장에 굉장히 재물을 많이 얻죠. 이 재물을 얻을 때 거기 가만히 읽어보면요. 정말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이는 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이 그 양을 칠 때마다 뭐냐면요. 계속 그 양들이 삼촌 라반의 양보다는 야곱의 양이 더 강성하도록 축복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그 후손까지 복을 준다는 그 성취가 자식에게까지도 계속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이 많아진 다음에 귀향을 하는데 이때 이제 무슨 귀향 시작이 근거가 뭐냐면 그 삼촌 라반의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재물이 자기 아버지 거라는 거를 얘기를 이제 야곱이 들으면서 이제 돌아올 것을 생각하죠. 그때 또 하나님의 마침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도 하셨죠. 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또 다른 응답을 받는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31장에 귀향할 때 그 말을 했어요. 문제를 뒤집으라고. 우리에게 오는 언약 가진 사람 또 특히 전도자에게 오는 문제는요 뒤집어 버리면 돼요. 절대 그 문제가 우리를 이기질 못해요. 어떤 문제도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그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또 32장에 이제 그 형제 만나러 이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약복강에서 먼저 그 사자를 먼저 보내보죠. 근데 400인을 데리고 이제 형이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기도로에 붙은 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천사가 지쳐가지고 그만두자고 할 때도 야곱이 축복할 때까지 붙어서 기도를 이제 원하죠. 축복 기도를. 이때 이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승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열두 그 자녀들이 이때부터 두 인물들이 갈라지고 언약 자손, 언약 안과 언약 밖의 자손으로 갈라지다가 이때부터 이제 모두 언약의 사람으로 이제 숫자에 포함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결국 형제가 상봉되는데 같이 만나죠. 자, 근데 이때 이제 형제를 만나면서 이제 에서가 그러죠. 고향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근데 빨리 돌아갔으면 좋은데 이 야곱이 지금 그 세겜에 세겜으로 가서 몇 년 동안이나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금 서원을 한 그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이제 서원 기도를 했다 그랬죠. 그 야곱이 무슨 서원 기도를 했냐? 내가 무사히 사는 동안에 의식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여기다 성전을 짓고 십일조를 드린다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 문제가 이제 디나의 강간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그 살생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언약의 땅 떠났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그 이방 문화 속에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때 이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영적인 각성을 빨리 해라. 그러고 그 얘기를 하죠. 네가 28장에 베델에서 돌베고비가 될 때 네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영적 각성을 들어가게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36장에 결국 에서의 계보로 끝나는데 이 에서가 지금 실수한 거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장자권에 대해서 경유리 여겼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요, 솔직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편한 얘기를 하지만 사역자로서의 자긍심과 존귀함은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거 푼술 떠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제 자신은 사역자로서의 금지는 단단하게 있어요. 저 역시 또 그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제 아무리 우리가 쉬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볍게 보진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이 장자권의 격률이 여기는 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죠. 그뿐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또 복에 대한 그 잘못된 개념. 빚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또 받은 것이 다 복이 될 수 없어요. 에서에게는요, 받은 복까지 다 뺏어간다 그랬어요. 언약 밖의 사람은요, 그 받은 복까지 다 뺏어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요, 그리스도 복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얼만큼 필요한 거냐? 영적인 그 축복을 충분히, 과거, 현재, 미래까지 충분히 주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 언약 없는 결혼, 또 언약 없는 삶을 선택한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런 이제 불행을 초래하죠. 자, 그래서 에서의 그 후손들은 결국은 언약 안의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그런 이제 불행한 후손들이 되죠. 자, 37장 이때 근데 그 꿈은 뭐냐? 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의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잖아요. 그거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보여주고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 이런 일이 생겼구나 저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난 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정말 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요.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또 그 믿는 자들이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이 어떤 꿈을 꿨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는 거죠. 자, 그 계시는 결국 요셉이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살아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이제 가뜩이나 그 사실은 그 요셉이 좀 그러긴 해요.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철없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형들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한테 이제 고자질을 잘 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차고 있던 상황이죠. 그리고 뭐 이제 늙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질투하는데다가 요셉만 예쁜 옷 입히고 하니까 시기질투하는 상황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꿈에 대한 얘기를 뭐 했어요? 내 곡식을 거두다가 내 단이 서 있고 당신들 단이 내 단을 이제 그 저를 하더이다 이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시기질투하죠.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뭐냐면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돌아다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형들은 시기하고 아비는 그 마음에 주었더라 그래요.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 복음을 듣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로 말하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신비, 종교, 율법, 자기 생각 다 나와요 이게. 그래서 믿음도요. 틀린 믿음이고 변질된 믿음이고 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찾는 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요셉의 미래가 이제 보장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제 팔려나가죠. 자, 이때 이제 뭐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 이거 50장까지 못 끝낼 것 같은데 어쨌든. 야곱이 그러죠. 형들이 이제 그 집에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서 양을 지켰으니까 형들이 양들이 제대로 잘 치는지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보러 갔다가 보니까 형들이 벌써 딴 데로 가고 있는데 못 만나고 길에서 헤매다가 형들이 어딨냐고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더 찾아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고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죠. 여기서 그 첫 번째 그 루벤 형이죠. 그 사람이 죽이지는 말자고 하고 또 이제 피를 흘리지 말자고 하는데 그냥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이제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나가다 상인들이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한테 이제 팔려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극이 이제 벌어졌고요. 그때 이제 요셉의 그 양의 피 이제 옷에다 피를 발라 이제 죽었다고 아비한테 구하죠. 그때 아비의 심정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굉장히 슬피 울면서 내가 음부에 내려갈 만큼 그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부라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죽은 자들을 이렇게 묻어두는 것, 그 무덤 같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그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고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비의 심정. 자, 그리고 38장. 자, 여기에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죠. 자, 유다와 다말 얘기에서 여기 39장을 또 얘기하면 요셉이 팔려나가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죠. 보디발의 집에. 그러면 37장에 요셉 얘기 나오고 갑자기 중간에 38장에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고 또 요셉 얘기가 이어지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사실 요셉의 꿈은 뭘 의미를 하냐면요. 실제 유다와 다말, 유다를 지키기 위한 요셉은 담력화를 하기 위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요셉을 꿈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앞일을 대비하는 일을 지금 담력화로서 역할을 지금 하게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죠. 자, 그 얘기는 또 자세히 또 얘기할게요. 자, 지금 유다와 다말 얘기는요. 유다에게는 벌써 보세요. 이때 유대가 엘, 오난, 셀라라고 아들이 셋이 있어요.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는데 왜 유다와 다말, 며느리와의 또 그 아이를 낳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냐. 유다가 가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유다가 분명히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다가 가난 여자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분명히 엘 오난 셀라는 언약의 그 씨로 지금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복을 받은 근원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가난 여자하고 결혼했냐. 지금 유다도 벌써 이 이방 문화에 지금 이렇게 젖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언약을 잡았어도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그 문화 또는 이방 문화에 그 스며든다는 그런 체질들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 엘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였다 그래요. 두 번째, 이제 오난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풍속이다, 풍속도 풍속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첫째 아들이 이제 다말이 이제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첫째 아들이 죽으면 그 며느리는 다른 데로 시집 가면 안 돼요. 그 둘째한테 결혼을 해서 여기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런 풍습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오난이 그 다말하고 또 이제 그 이렇게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그 저기 뭐야 그 씨를 바닥에다 설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오난도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을 죽였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손이라는 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지금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세요. 유다가 다말 며느리를 얻을 때 자기의 가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겠냐고요. 그래서 저게 다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가문에 씨를 짓는, 씨를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 소원으로 딱 알고 있어요. 이 다말이. 그래서 지금 그 시아버지 그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 베레스를 낳죠. 쌍둥이인데 그 중에서 이제 베레스가 지금 그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되죠. 자, 그러니까 다말은 어떤 사상을 가지냐? 자기는 어차피 이 유다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나는 조상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씨를 낳아야 조상이 되지. 씨가 없이 어떻게 조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그 기생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그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기 그 다말을 죽이려고 하다가 낫다 하죠. 이 얘기는 지금 그 많이 아는 얘기라서 내가 지금 자꾸 간략을 하는데 어쨌든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이 중요하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가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건 왜 그러죠? 왜 요셉이 들어가지 않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를 통해서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태어날 그런 혈족에 대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다 얘기는 가장 아주 그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49장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축복기도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39장 요셉이 이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지금 그 애굽의 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요셉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 노예 생활에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이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노예 생활은 정말 노예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 5절에 보면요. 뭐라고 까지 나오냐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래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는데 그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다 그 복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도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따라가셨다는 얘기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또 감옥 가는데도 감옥에 또 하나님이 따라가세요. 그 말은 뭐냐? 절대 우리와 함께 하는 일에 벗어나질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거 하나만 믿어지면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 생겼다. 하나님만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문제에 빠지는 거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죠. 그거를 우리는 지금 빨리 없애야 돼요. 그 뿌리를 없애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소유까지 다 맡기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또 사건이 터지는 것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지금 그 또 베드로전서 5장 그 8절에 있죠. 7절 8절에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한다고. 아무리 언약 잡아서도요. 항상 사단은요.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 시간표에 지금 그 야곱은 당하지 않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오히려 더 유익한 시간표로 지금 가는 그런 총리로 가는 길이 돼버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또 이제 잠깐 까먹었는데 5절에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위해서 복을 줬다는 것은 야곱도 지금 삼촌 라반인 집에 야곱 때문에 복을 줬죠. 요셉 때문에 또 이 집에 복을 주죠. 언약 잡은 사람은 계속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통로로 지금 삼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죠. 자, 이 사건은 또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지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40장에 보면은 이제 감옥 생활을 하죠. 감옥 가고. 근데 여기는 정치범 수용소라 그랬어요. 보통 감옥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셉이 종신형 아주 중대한 지금 죄수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해필이면 요셉이 요 감옥에 왔을 때 여기에 지금 두 저기 그 관원장이 있었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요게 이제 바로 왕의 술과 떡을 담당하는 관원장이에요. 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어느 날에 이게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감옥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제 감옥에 들어왔을 때 꿈을 똑같이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어떻게 한날 한시에 둘이 똑같이 꿈을 꿔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그냥 성경 내용이 너무 기니까 그냥 요셉이 꿈 해석한 걸 얘기할게요. 요셉이 무슨 꿈을 해석하냐면 이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니까 뭐라 하냐. 나무에 새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먹이고 내 손에는 바로의 그 왕의 그 잔이 있는데 거기에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니까 잔이 그 바로 왕이 그걸 아주 흡족하게 지금 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거니까 뭐냐면 사흘 안에 당신은 바로가 당신을 저기 그 머리를 들게 하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원래대로 자리로 회복할 거다. 그래서 그때 당신이 지금 그것을 회복되게 되면은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여기서 빼내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여기 있을 만큼 죄를 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진짜 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너무 길한 그 해석을 하니까 자기도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오히려 3일 안에 3일 후에 이제 죽는다는 그런 이제 예언을 하죠. 근데 3일 후면은 뭐냐면 발효가 생일날이에요. 그 생일날에 진짜 말한 대로 그대로 이제 이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지금 뭐냐 그 꿈은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이면서 계획이면서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면서 뭐냐면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결국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그 이때 그 애굽에는요. 그 총리가 되려면은 나이 30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나이 30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마침 이제 30이 됐을 때 이제 바로가 이제 꿈을 꾸죠. 자, 41장.
하루가 이제 꿈을 꾸는데, 이때는 이제 지금 그 술 마트 가난장에 빠져나온 지 한 만 2년이 됐을 때예요. 자, 이 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바로가 자꾸 두 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요셉이 해석하기를, 바로 왕의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7년 동안은 아주 흉년이 계속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7년은 아주 그 풍년이 아니라 흉년. 앞에 7년은 풍년,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거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뽑아가지고 이 농사를 잘 저장을 해놨다가 그 후의 일을 대비해라. 근데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너만큼 신에 감동된 사람이 내가 보질 못했다. 그러면서 40절에 그 얘기하죠. 너는 내 집에 치리하여 내 백성이 내게 명을, 내 명을 다 복종하게 하는데, 그냥 나는 너보다 높음이 그냥 보좌만 앉았을 뿐이지, 네가 나보다 사실은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요셉에 대해서 아주 그냥 흡족해 하면서 모든 걸 다 맡기죠. 그래서 요셉에게는요, 바로왕의 그 모든 그 권위를 사실은 다 받아서 하는 것만큼 아주 최고의 그 영광된 자리에 앉죠. 자, 그래서 41장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아니라 그냥 왕궁으로 들어갔다고 제목을 늘 하던 대로 왕궁으로. 자, 뭐 여기서는 그냥 뭐 꿈 해석 이제 페이퍼 있으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시고. 자, 42장에 이제 형제 상봉. 자,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대로 풍년이 7년 들고 흉년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부모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에 점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죠. 그랬더니 이제 그 형들을 그 형제들을 보고 애굽에 가서 애굽엔 쌀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쌀을 사와라.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제 쌀을 사러 가겠죠. 그때 이제 베냐민은 못 데려가게 해요. 왜냐면 베냐민마저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러면서 베냐민을 놔두고 이제 그 형들 보고 곡식을 사오라죠. 근데 마침 이제 요셉을 만났어요. 근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근데 요셉은 이제 형들을 알아보죠. 그때 이제 뭐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요셉이 당신은 정탐꾼 아니냐. 그래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자꾸 씌우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베냐민들에게 오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가 그러죠. 아니 무슨 정탐꾼이 형제 10명이 다 와서 정탐을 하겠냐고. 우리는 아니라고. 신실한 집안이고 아버지가 살아있고 막내가 있다고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안부도 묻고 이제 동생도 잘 있다는 얘기는 들었죠.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자꾸 이제 베냐민을 그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므온을 잡아놓고 아무래도 너네들은 정탐꾼 같다. 그러니까 얘를 담보로 하고 너희들은 이제 가서 다시 이제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이제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서 43장에 이제 베냐민을 만나는데, 이때 이제 시므온 저기 놓고 온 이유를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저기 그 총리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있냐, 또 막내가 있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당꾼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래. 야곱이 왜 막내가 있다고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까지 하던 내용을 보면, 그는 그 사람이 그렇게 세세히 묻고 따지는데 어떻게 정당꾼이냐고 그렇게 하는데 말 안 할 수가 없다. 누가 막내 있다고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알았냐. 유다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지금 그 이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저기 시므온을 잡아놓지만, 문제는 아버지가 절대 안 데려가게,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얘 데려가면 내가 죽는다고 가지고. 근데 뭐냐면 이때 유다가 참 말을 참 잘해요. 유다가 차라리 내가 그 저기 그 책임을 지겠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겠다. 나를 믿고 보내달라.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요셉이 그랬거든. 너희들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다시는 내 얼굴 못 본다 그랬거든. 근데 어떻게 쌀을 사겠냐. 벌써 아버지가 허락했으면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지금 시간이 끌었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자기 담보로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죠. 자, 그래서 베냐민을 만나요, 여기서. 자, 베냐민을 만나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4절에
야곱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요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할게요. 요 자식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으리로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르려다 말아. 자, 그리고 44장에 요셉의 지략. 여기서 요셉의 지략은 왜 생겼냐면요. 형들을 시험하려고. 요셉의 지략은. 지금 뭐냐면 형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을 때 얼마나 자기가 지금 그 이렇게 말하자면 애원했겠죠. 그걸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므온을 잡아놓을 때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말을 뭐라냐면 우리가 요셉을 고통스럽게 한 것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해서 범죄했다. 우리가 그에게 애결할 때도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고 이 괴로움이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임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후회를 하는 거를 요셉이 이제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많이 이제 울죠. 자, 그래서 그 핏값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뭐냐면, 자, 여기 43장 마지막 절이 34절인데 이래요. 요셉이 어떻게 해보냐면요. 요셉을 데리고 왔으니까 식물로 잔치를 베풀면서 이제 같이 형제들하고 이제 뭐 먹죠. 근데 베냐민에게만 다섯 배를 줘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베냐민에게만 다섯 배를 지금 주면은 형들이 시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뭐라 하냐면요. 5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없어진 거야. 그런데도 또 이제 요셉이 지략을 피는 거예요. 형들을 시험하려고. 뭐냐면 갈 때 돈도 그대로 주고 거기에 은잔, 점수라는 은잔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싹 베냐민 주머니에 집어넣고 아침에 일찍 떠날 때 그냥 그 하인을 시켜서 뛰어가가지고 아니 니네 그 저기 지금 우리 주님이 너 주가 주인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선대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왜 악으로 갚으려고냐 하면서 왜 귀하게 아끼는 은잔을 훔쳐갔냐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지도 못했다고 펄쩍 뛰죠. 그래서 첫사람부터 그냥 큰 순서대로 쫙 하는데 베냐민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도로 이제 궁으로 들어오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그랬어요. 그걸 훔친 애가 있다면 걔는 죽을 거고 우리가 그 주인의 종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훔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고 이제 베냐민만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뭐냐면 형들이 여기서 아 변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발견을 해요. 이제 유다가 굉장히 이제 그 강렬하게 이 얘가 없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죽을 정도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냥 이렇게 굉장히 설득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44장에 또 30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이 아들이 죽으면 아비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키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얘기예요. 여인의 후손 뱀에 버린 상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보내서 그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이 오셔서 결국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분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그냥 스토리 같지만 계속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강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5장에 드디어 이제 요셉이 그 고백을 하죠. 또는 자신 밝힘. 이제는 밝혀도 돼. 그죠? 얼마나 지금 그 형들이 변했다는 걸 아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죠. 그러면서 내가 요셉이다 얘기하니 처음에 형들이 안 믿다가 뭐 결국은 믿게 되죠. 그때 이제 한 말이 요셉의 신앙 고백 5절이죠. 5절에서 저기 한 8절까지 거기서 뭐라 하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또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즉 유다의 그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 기근이 들었다면 굶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복의 근원인 사람들이 여기 사실은 요셉의 통해서 뭐냐면
창세기 그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횃불을 당해서 실패하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된다. 400년 동안 객이 된다는 것을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 성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언약의 후손들이라 애굽에 그냥 종살이하는 게 아니에요. 윗자리에서 고센 땅이란 좋은 땅에서 있죠. 호강하면서 이제 사실 종살이가 시작되죠. 결국 그 후손들은 끝에 가서 고통을 받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지 않았으면 당신들은 지금 굶어 죽을 판 아니냐. 노예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돈 가지고 와서 쌀을 사죠. 두 번째는 뭐 갖고 와요? 돈 다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집 문서, 땅 문서 갖고 와요. 그죠? 그 다음에 땅 문서, 집 문서 다 떨어졌어. 몸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왕이 뭐냐면 여기는 여기 지금 요셉에 있는 이 땅에는 뭐 가구도 가져오지 말래. 여긴 좋은 거 다 많으니까 그냥 몸만 와라. 그러면서 이제 와서 아주 호강하는 좋은 땅에서 이제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는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벌써 문제 보는 눈과 또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 차원으로 바뀌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정도라면 뭐 모든 응답 다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46장이 자, 46장이 이제 아버지 만남. 아버지를 만나죠. 자, 아버지를 만나서 야곱이 그 애굽에 내려가겠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너희 땅이라고 줬는데 근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가세요. 가라. 그리고 네가 죽었을 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묻힐 거라는 얘기를 다 해요. 야곱이 네 눈을 감길 거고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거고 결국은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지금은 가라. 그래서 보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가족들이 내려가는데 결국 70명이 내려갔다 그래요. 이때 내려간 그 가족들이. 자, 그리고 47장이요. 바로를 만나죠. 그리고 바로를 축복기도 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왜 바로 왕을 축복하냐? 제사장 직분을 가졌어요. 제사장 직분은 축복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또 요셉이 토지법을 세우면서 굉장히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7장은 바로의 축복, 48장에 여기에 그 요셉의 두 손자 축복기도 해주죠. 근데 여기서 나도 이제 좀 그 궁금했던 게 뭐 굳이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 에브람이지 요거를 왜 축복기도를 받게끔 하는가 했는데 사실상 요셉의 그 중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형제들과 따로 떨어져 있고 자기는 그 애굽의 총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야곱의 그 자기 가문의 지금 줄기를 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축복기도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 축복기도를 통해서 뭐냐면 그 가문의 일원으로 지금 들어가죠. 사실 그 요셉의 그 아들은 왕궁의 귀족으로 귀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실제 요셉은 귀족의 삶보다는 언약의 줄기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줄기로 가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달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이 벌써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 축복기도 받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이 자기 큰 아들은 오른손에 므낫세를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왼손에 놓죠. 근데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야곱은 뭘 알아냐면 하나님이 장자를 축복하지 않고 차자를 축복한다는 걸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어떤 영적인 비밀이냐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차자,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암시적인 그 비밀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다 첫째 아들은 실패하고 둘째 아들이 승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건 뭐냐.
그래서 로마서 저기 로마서 몇 장인가? 로마서인가? 고린도전서 15장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를 해요. 첫사람 아담은 알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말해요. 그럼 뭐냐?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비밀 중심으로 창세기가 싹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영적으로 조금 둔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첫째 아들한테 축복기도를 해요. 근데 그 요셉이, 야곱이 손을 어긋맞고 축복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나도 안다. 그래도 네 두 아들은 다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 루벤이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죠. 아버지의 그 첩을 첩과 간통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뺏기죠. 근데 요셉이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을 지금 다 갔는데 나중에 열두 지파에서 그 요셉의 아들 둘이 다 더 거기에 끼죠. 땅 차지할 때.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두 손자의 축복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비밀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49장에 이제 열두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해요. 자, 그럼 지금 이거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는 얘기죠. 전도자는요, 미래를 보고 가는 자예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미래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는 그 전도자의 삶은요, 아무도 당할 자 없고 그 미래는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얘기했잖아요. 그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라고 막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가요. 그건 뭐냐면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전도자의 갈 길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전도자의 삶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다는 걸 알아요. 풍랑도 결국 이기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미래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미래를 알고 가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응답이 있을지 이미 승리했다는 걸 알고 가는 거예요. 봐요. 요새 야곱이 무슨, 모르다가 지금 열두 지파를 예언하겠냐고. 근데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도행전 1절, 8절에 답이 났다. 영안이 뜬 사람이에요. 그 삶으로 모든 것을 본다. 응답받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까 49장 유다만 좀 볼게요.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요. 너 형제, 모든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 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은 뭐냐면 왕권을 상징해요. 이 왕권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집행이가, 지팡이는 위엄과 권위를 말해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로 떠나지 아니하시며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그 유다가 결국은 이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죠. 그 50장은 이제 두 인물의 죽음, 이제 요셉, 야곱과 요셉의 이제 죽음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그 50장을 통해서 뭐 다음 주에는 제가 그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냥 시간이 길더라도 1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정리를 한 번에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이 창세기를 반복해서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스토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키를 잡고 가는데 그 뭐 50장까지의 이제 그 두 인물 죽음으로 이제 그 끝을 맺습니다. 또 내일 또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다면, 오늘 혹시 빠진 게 있다면 다음 주에 또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할게요.